아침에 카레를 먹으러 일본 여행을 했다면 저녁은 이태리로 가볼까요? 고도비만 다이어터의 한끼 브이로그. 저는 원래 여행 가서 관광하는 부류의 사람은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전 맛집을 공략하며 그 나라의 향기를 느낍니다. 혹자는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식당만 찾아다닐 거면 차라리 이태원을 가라고요.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. 온갖 나라에 레스토랑이 다 있으니까요. 하지만 여기 저희 집 식탁 위에도 매 끼니마다 전 세계의 음식이 교대로 방문해 주십니다. 굳이 이태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? 요즘 전 아무래도 식탁 위에서 전 세계를 누비는 식도락 여행 중인 듯합니다. 사실 말만 번지르르해서 그렇지 실상은 냉장고 털이용으로 선택한 메뉴였어요. 농장에서 주문한 채소가 너무 많아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래저래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는 중입니다. 가지 파스타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리예요. 하지만 감사하게도 요리 사진들만 보면 대충 만드는 법이 그려진답니다. 요리 구단이신 엄마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덕분이겠죠? 어려서부터 엄마 요리하실 때 항상 옆에서 기웃거리며 눈으로 익혔던 저입니다. 사실 눈으로 익히려고 기웃거렸겠어요? 맛이라도 보려고 기웃거렸겠죠? 그리하여 저는 지금 고도비만입니다.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터져버렸네요. 한 입이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주방을 배회하는 꼬마 모습이라니. 자, 다시 요리 얘기로 돌아올게요. 이 파스타를 위해 여러 사진을 봤는데 재료가 과한 파스타는 제 관심 밖이었어요. 항상 투머치였던 것을 반성하며 제발 심플하게 좀 먹어보자 결심했습니다. 마늘, 양파, 가지. 이세 가지 재료만 가지고 요리를 시작합니다.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최대한 빠르게 볶아 나갑니다.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고 한번 헹궈둔 두부면을 넣고 한번더 볶아내면 끝! 요리 설명은 30초도 안 걸리네요. 진짜 쉽죠? 라면만큼이나 쉬운 것 같습니다. 다만 가지가 너무 푹 익는 게 싫어서 두부면 볶을 때빈 그릇에 살짝 꺼내두었어요. 가지는 슬쩍 아삭하고 슬쩍 말랑해야 가장 매력적이니까요. 한때는 곤약면도 즐겼으나 요놈은 돌돌말이가 되지 않습니다. 파스타는 또 돌돌 말아서 플레이팅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곤약면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. 그리하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곤약면은 후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할 듯합니다. 저 사실은 가지 파스타를 만드는 내내 에어프라이어에서 치킨을 굽고 있었어요. 그토록 간단하게 먹어보자 결심을 했건만 샐러드가 먹고 싶은 걸 어떡해요? 그 많은 샐러드 중에 유독 케이준 치킨 샐러드가 먹고 싶은 걸 전들 어쩌겠습니까? 저는 제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. 파스타에 샐러드까지 올려놓은 식탁을 보니 이번에도 역시 심플한 식사는 물 건너간 듯합니다. 저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. 그래도 3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4kg 감량해준 제 자신이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. 오늘도 이 귀한 일용할 양식을 눈앞에 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. 다음 끼니에 또뭘 해먹죠?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.